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독대하네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촬영을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우리 구독자 DK건님이 레미 마틴 털셋을 보내줬어요. 너무 너무 네. 감동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이게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아니고 미국에만 출시되는 제품이에요. DK건님이 평상시에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이걸 먹어보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와인 마스터, 그 다음에 마스터 디스틸러, 그 다음에 셀러 마스터, 이렇게 세 분이 세 분의 영감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까볼까요? 어우 이뻐요, 그죠? 자, 병은 한 번 더 보면 더 고급져요. 아까 제가 자세히 병을 한번 봤는데 여기 써 있어요. 마스터 디스틸러, 와인 마스터 뭐 이렇게 세 병의 이름이 다 이렇게 뚜껑 옆면, 그 다음에 요 밑면에 다 새겨져 있어요. 자, 뚜껑을. 아유, 청명합니다. 청명합니다. 맡아보실래요? 네. 사실 코르크의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럼 맡지 마세요. 아, 네. 근데. 아니, 무슨. 와, 이 포도향이. 네. 사실은, 너무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막 찾아봤어요.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 나오고, 음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와인글라스를 준비했어요. 아. 다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꼬냑은 데워 먹든가 상온에 먹든가 네. 이렇게 워머에다 이렇게 데워서 먹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1738 먹을 때도 온돌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인을 누가 그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글하셨나봐요. 와인글라스에 얼음 하나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풍미가 더 올라온대요. 자, 일단 네. 여기다가 한잔 먹어봅시다. 와 진짜 과일 향 향부터가 네. 과일 네. 향수 네. 그런 느낌이에요. 포도 농축된 포도 냄새 안 나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포도 네. 껍질 꽉 눌러가지고 꽉 눌렀을 때 그 손 냄새 포도 그 껍질의 그 향이 많이 납니다. 궁금하죠? 이제 먹어볼까요? 네. 자, 들어가요. 그냥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로마가 되게 복잡해요. 와, 달다는 아니고요. 그 숙성된 맛까지 다 느껴져요. 그 전에 꼬냑을 마셔봤을 때는 네. 단맛과 향이 강렬했는데 네. 얘는 그 다른 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느껴지면서 오크맛 같은 것도 네. 느껴지지 않아요? 그 고소한 것도 느껴지고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 열대과일 느낌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다 느껴지면서 단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네. 오.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저는. 네, 부드럽고 네. 복잡한 맛들이 쫙 느껴지다가 피니쉬가 아주 그 과일, 시큼한 과일이 먹고 나서 나중에 혀에 남는 그 시큼한. 이래서 꼬냑을 좋아해요. 꼬냑 중에도 이건 이제 파인 쌍판유잖아요. 파인 네. 쌍판유. 그럼 이제 고급 꼬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랑 쌍판유하고 뿌띠 쌍판유만 딱 나오는 것만 해서 만든 게 이거라서 고급 브랜드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털셋이 42도예요. 아, 42도? 네. 일반적으로 그냥 레이바틴 계열에서는 다 40도거든요. 네. 40도에 다 맞춰요. 얘만 42도예요. 왜요, 근데? 모르겠어요. 얘만 42도로 나왔대요. 얘가 좀 독특한 라인업이긴 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입에 거부감이 1도 없네요. 진짜 부담감도 1도 없어요. 네. 맛있다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미국에서만 나온다니까 우리가 먹어볼래야 사실 먹어보기도 힘든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살짝 아쉬운 게 피니쉬가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 신맛이 계속 나는데 전 좋은데. 그러니까 신맛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길었으면 좋겠는데 지배적으로 신맛이 강하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더 느끼고 싶은데 여운을.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죠. 네. 네. 자, 잔을 치우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실 이제 얘보다는 입구가 더 좁은 잔을 쓰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잔이 없으니까 일반 와인 글라스에다가. 아, 뭐 상관없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얘는 과일이랑 곁들여 먹으면 너무 좋대요. 아. 파인애플, 특히나 파인애플 같은 그 시원한 디저트를 먹고 난 후에 마시면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 네. 이제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거죠? 얼음 하나만 딱. 아, 하나만? 네. 딱. 또 이렇게 마셔보기엔 처음이에요. 하나만 딱 넣고. 저는 가끔 이렇게 먹어요. 위스키도 이렇게 가끔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위스키도 그냥 온드락 글라스에다가
이렇게 니트로 먹다가 그것도 얼음 한 알 정도 넣어서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한 알 정도? 네.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딱 넣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먹어볼까요? 네. 저... 와, 이렇게 먹으니까 단맛이 확 올라오네요. 쓴맛이 좀 전부 다 확실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래서 디저트를 먹으라 했나? 씁쓸한 맛이 사실은 조금 올라와요. 아까 니트로 먹었을 때 못 느꼈던.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과일들의 껍질을 막 씹었을 때 막 네. 씁쓸한 맛 나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니트로 먹었을 때 굉장히 풍부한 과일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과일 맛이 이제 한정지어지는 느낌? 오히려 그 1738 먹었을 때는 좀 풀어지면서 부드러운 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조금 더 강해진 느낌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술이. 저는 그 꼬냑의 부드러움이 좋은데 약간 좀 많이 단단해지고 좀 강력해진 느낌? 쓴맛도 그렇구만. 아까보다는 살짝 부담이 가요. 그러네. 홈페이지가 잘못했네. 굳이 이렇게 마실 이유가 있나? 그냥 여기다 마시는 게 맛있네. 난 홈페이지를 믿었는데 한번 쫙 먹어봅시다 그냥. 자, 잠깐. 또 이제 많이 녹으니까 좀 심심해졌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사라지네요. 내가 원래 두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잔을 더 먹어야겠어요. 아, 자, 너무 좋죠. 아우, 다냐. 이, 와, 확실히 다르다. 네. 향부터가 초콜릿 향이 나요. 지금 네, 갑자기 진짜 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혼자서 테이스팅 할 때 테이스팅 하면서 드시는 것보다 아, 그쵸. 같이 이렇게 테이스팅 하면서 어, 초콜릿 향 나지 않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향이 나요. 자, 한 잔 먹어볼까요? 아, 얘는 리트네요. 훌륭하네요. 향이 뭔가 많아요. 그죠? 네. 되게 복잡한 것들이 계속 치고 가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초콜릿이라는 걸 내가 향을 맡고 먹었더니 다크 초콜릿 먹은 느낌 나요. 오, 괜찮아요 이거. 그래도 아쉬운 거는 피니쉬예요. 네. 근데 얘는 내가 보기엔 그게 색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독특해서 내가 평생 기억할 것 같은 신맛 나는 위스키 뭐 있어? 그러면 아마 오야 레이마틴 털셋. 아니 우리 저 디케고님 덕분에 좋은 술 먹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마셔보는, 처음 접하는 위스키나 꼬냑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이 술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심자한테 권하기에는 네. 조금 뭐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오히려 네. 자, 마셔야 돼. 맛있네요 일단 결론은. 자, 오늘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네. DK고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술 즐겁게 마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술 있으면 우리 감독님이랑 조용히 이렇게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